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마켓 리포트를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11월의 판매 내용을 토대로 함께 부동산 마켓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소득세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제가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색상을 보시면 진한 빨간색의 경우에는 텍스 세율이 조금 더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옅어지면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회색인 이 지역은 세율이 없는 주입니다. 따라서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인컴 텍스 레이트가 0이고요. 주변으로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만 해도 13.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주에서 현재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렇게 인컴 텍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동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현재 이주를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zip코드,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지난 11월 부동산 가격과 전년도 2019년이죠. 19년도의 가격을 비교해서 비율표로 나타낸 건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요 중심부로 가는 곳은 15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곳이고 그 옆으로 라스베가스 스트립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호텔 경기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보시다시피 0% 혹은 마이너스 3, 4%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스트립 외에 다른 지역은 꾸준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지역들은 새로운 집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서머린 지역이고요.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이쪽 남쪽 지역이고요. 헨더슨이 위치한 지역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년도 대비 퍼센티지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달 유닛이 몇 개나 판매가 되었나 라고 나타나는 표인데요. 제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에는 3028채가 판매가 되었고요. 지난달 보시면 77.7%의 차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을 보시면 18.6%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도 그리고 전월과 대비를 좀 해봐 드릴게요. 싱글 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6.3% 판매량이 줄어들었고요. 전년도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차후 설명드리는 표에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여서 실질적으로 공급의 치가 매우 많이 줄다 보니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수량도 더 전달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3이라는 수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콘도나 타운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4% 줄어들었고요. 전년도 대비를 보시게 되면 큰 차이가 있죠. 35.2% 상승한 수치입니다. 제가 다음 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본 도표는 마켓에 나와 있는 공급 가능한 수량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제가 좀 표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는 4,238채, 그리고 콘도는 1,421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전달과 또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싱글홈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13.3%로 공급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8.8%로 크게 줄었지요. 역시나 콘도나 타운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 전월 대비 차이가 나고요. 전년도 대비는 마이너스 21.3%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매물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판매되는 수가 그 전달과 비교해서는 작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마켓에 매물이 나왔을 때 며칠 정도를 머물다가 판매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기준은 싱글 패밀리 홈물만 가지고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표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지금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5일 정도를 머무르는 경우가 거의 반을 차지하지요. 49%를 차지하고요. 자, 이거는 46일에서 60일 정도 10%를 차지하고 또 그 이상은 13%, 8%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싱글 패밀리 홈을 기준으로 month of inventory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자꾸 인벤토리가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쭉 가셔서 19년도, 20년도를 나타내는 지금 현재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인벤토리가 갑자기 늘어났던 것은 COVID-19 때문에 잠깐 락다운을 하면서 3, 4, 5월이 잠깐 멈칫했죠. 그때 상위를 올라갔다가 위로 다시 그 이후에 점점 보시면 인벤토리가 매우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 최저일만큼 수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1.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러는 걸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1.4라는 수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6.7% 하락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1.7%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싱글 패밀리 홈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콘도나 타운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4.8% 떨어졌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1.2%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켓에서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다고 자꾸 상승한다 그럴까? 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가격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가격표 도표는 싱글 패밀리 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이 2000년도 1월을 기준으로 쭉 가시다가 지금 여기가 2020년 6월 기점을 여기 표를 보시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도표가 지난 11월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쪽이 2012년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 표는 median sales price를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은 average sales price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median과 average 차이는 지난 동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median은 나온 매물들 가격 중에 가장 중간값을 선택해서 표시를 한 것이고요. average는 전체 판매된 가격에서 평균값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과 비해서 얼마나 차이 났을까? 자,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2% 상승했고요. 전년도 대비 12.4% 상승을 한 가격입니다. 자, 이거는 median sales price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average price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2.8% 상승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16.7% 상승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이제 조금 피부로 와닿으시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Luxury Sales Market은 1밀리언이 넘어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Luxury Market이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자, 이 표에서도 보시면 느껴지시는데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 벽돌이 있는 데까지가 12월까지의 결과인데요. 지금 저희는 2020년도는 11월까지만 나타내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이 12월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미 11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넘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얼마나 팔았길래 그럴까? 1월부터 11월까지 총 판매된 럭셔리 홈즈의 수량은 695채인데요. 이는 전월 대비 16.4% 상승한 수치이고 전년도 대비 31.1%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만큼 럭셔리 마켓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주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가격은 워낙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크고 좋은 집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Luxury Market Month of Inventory를 함께 보실 건데요. 이 또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표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 있고요. 7을 표시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시작된 도표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올해 들어 최저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달 대비는 0% 차이지만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역시나 럭셔리 마켓도 인벤토리는 매우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마켓 리포트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함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였습니다.